천문학적 비용이 걸린 애플과 퀄컴의 모뎀 칩 로열티 분쟁이 갑작스런 화해로 끝났습니다. 애플은 5G 상용화로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경쟁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소송으로 인한 출혈이 매우 크다는 판단입니다. 16일 블룸버그와 CNBC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애플과 퀄컴이 소송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사는 15일부터 소송에 들어가 배심원 선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공판을 앞두자마자 합의 소식을 전해 IT 공룡들의 연이은 공방전은 위협 사격만 주고받은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해를 하다니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애플이 제소하면서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퀄컴이 표준 특허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퀄컴도 그해 4월 계약 위반 혐의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퀄컴이 제소에 나서자 애플은 로열티 지불 중단이라는 연이은 강수로 맞섰는데요. 퀄컴은 그해 5월 아이폰 외주 생산업체들을 제소하며 재반격에 나서는 등 힘겨루기가 펼쳐졌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퀄컴의 필수 표준 특허 라이선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기술 특허를 빌미로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 삼아 특허료를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퀄컴의 특허료 징수에 대한 270억 달러, 이거는 한화로 약 30조 6,045억 원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퀄컴은 애플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150억 달러, 약 한화로 17조 25억 원에 가량에 상당하는 배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애플 최대 위탁업체 폭스콘을 비롯한 외주 생산업체들이 퀄컴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주지 말 것을 강요한 점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퀄컴과 계약 기간에 취득한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인텔에 흘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네요. 그러나 정면 돌파가 예상됐던 양사의 싸움은 6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6년 계약이 끝나면 양사가 2년 연장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조건도 추가로 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6년 계약 조건이 화해 배경이었군요. 6년이 끝나고 2년 추가 연장 조건이 있다곤 하지만 6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로열티 액수는 비공개지만 애플은 퀄컴의 일시불로 로열티를 애플은 퀄컴의 일시불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사의 합의는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니까 IT 공룡들의 전쟁이 이제는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